선거를 이렇게 두 번, 세 번 연속 지고, 질 때마다 당명을 바꾸고, 네. 그리고 100석을 겨우 넘겼는데, 지난번보다 낫다. 5석이나 더하고, 득표율 차이가, 격차가 줄었다. 아니, 어떻게 영남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당직에 안 치고,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을 안 칩니까? 그게 선거를, 그건 중도가 없네. 뭐, 이건 보수가 결집하면 이기네. 그냥 그건 거짓말을 넘어서 사기입니다, 사기. 이번에 시나리오 중에는 이기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어요. 예. 이길 생각은 없어. 예. 얼마나 지느냐. 100석을 얻어서 탄핵을 저지하느냐. 120석을 얻어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느냐. 한 135석을 얻어서 원내 단독 가반을 민주당을 저지하느냐. 이 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 부지사도 하고 예, 예. 엘리트 관료 출신이고 뭐 부지사 그 수원에 나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산 간 분 아니에요. 당을 위해서라면 서울에 와야죠. 그 어렵다는 수원에 와서 출마를 해야지. 예. 지금 서울이 그냥 전멸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 그 부산에서 지금 이 선거 졌는데 지난번보다 몇 석 더 했고 우리가 갖고 오면 된다. 저는 그 저는 뭐 하여튼 언젠가 저한테 공간 연장시키면 연판장 돌린 사람들 30% 감점시켜놓고 제가 시작하려고 그래요. 무슨 보수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돼서 지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덜 지면 잘 진 거냐 이러니 108석을 해놓고도 지난번보다 덜 졌다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의원이 없질 않나. 당선된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축하를 좀 나눴다. 축구 선수도 경기 지면 자기가 골 넣어서도 웃지도 않아요. 저는 이번에도 왜 불출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아. 나는 오면서 비례대표도 안 하고 지역구도 안 한다. 네. 저는 원희룡 장관이 개항 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석 한석이 아쉬운데 네. 네. 한동훈 그 원희룡 정도면 서울에 들어와서 출마를 다 해야죠. 뭐 종로로 출마하든 네. 어디 그렇게 해갖고 시너지가 나도록 그 전략적 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다들 그냥 이미지 관리만 한 거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일부 영남 의원들도 전혀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모 의원이 이 선거를 지난번보다는 5석을 더 했고 격차를 좀 줄였으니까 아 조금만 노력하면 다음에 정권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0석을 넘게 지금 두 번을 했고 4년 전에는 개헌 저지선을 읍수해가고 겨우 103석 이번엔 탄핵 저지선을 읍수해서 겨우 108석을 했는데 그런 인식이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당이 3연속 패배한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정사상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처음이고 집권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 번을 지는 동안 당명이 다 다른 것도 처음입니다. 2016년에 새누리당 2020년에 미래통합당 이번에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부터 세 번 연속 같은 이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주류입니다. 정치의 주류 교체가 완전히 성공했다. 이전에 당대표가 그 당원이 70% 뽑고 민심 30% 반영이었습니다. 이거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본인이 만든 아니에요. 2332 방식에서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은 50대 50으로 뽑는 걸로 하고 당대표는 그래도 당원들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70대 30으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100% 당원으로 가야 된다. 제가 홍준표 시장님하고 친합니다만 그거 안 될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은 더 위기인데 어떻게 더 이상한 데로 갑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4년을 갈고 닦고 정말 그 전에 어떤 분들은 8년, 12년 이럴 텐데 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통령 판단 하나에 그냥 싸워도 못 보고 그냥 전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의 명령 하나 잘못해도 오판해 갖고 죽어나가는 전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당대회는 영남 의원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지난번에 당대표도 영남, 원내대표도 영남, 사무총장도 영남, 최고위원들도 영남, 선거 담당하는 데 영남. 수도권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놓고 뒤에서 총 난사해가지고 다 죽여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윤상현 의원님께서 수도권 대표론, 수도권 위기론 얘기했는데 아니 수도권에서 어떻게 20석도 못하는 걸 두 번이나 해놓고 부끄럼도 없이 저러고 있습니까들.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우리 윤윤처럼 정말 악전고투에서 1, 2%, 0. 몇 퍼센트 싸움하는 분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그분들한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후방에 앉아갖고 파티나 열던 사람들이 무슨 제 마음은 그냥 이번에는 그냥 100% 민심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는 빼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지고. 그리고 집단지도 체제로 가서 묵직한 분 다섯 분이 앉아있어야 대통령이 여기 함부로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현, 김태호, 보수정당에서는 이분들 선거 따라갈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정치판에 계시는 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아휴.
바닥을 엄청 훑고 다니는. 아니, 바닥을 훑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표를 주워와. 근데 이준석도 제가 볼 그런 후보예요. 이거를 연설하고 이거 나와서 이렇게 해라. 그럼 표를 가져오는 분들이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표를 가고 와. 그런 후보들이 있어요. 해보면. 있죠. 아, 선거. 이 사람들을 그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딱 대면했을 때 대화해보고 악수해보고 말라놔보면 아, 내가 찍어야겠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하. 잘하는 거죠. 이준석이나 천하람처럼 원래 그 보수정당의 대표적인 젊은이들인데 그래. 나가서 배지를 달았어. 네. 그러면 로얄티 충성 지지율은 낮아진다고요.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그러니까 지금 보수정당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오랜 단골 손님한테만 파는 그 영양탕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다 마라탕 먹는데. 2016년 총선 지고 2017년 대선 지고 2018년 지방선거 지고 2020년 총선까지 내리 네 번을 당명 바꿔가며 졌는데 그 지고 나서 두 번째 다시 튜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김종인 비대위 1년과 이준석 대표 체제입니다. 이것으로 보수 유튜버들하고 절연하고 강성 태극기 부대 여기랑 절연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 이겼고 대통령 선거 이겼고 지방선거 이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 쳐내고 민심과 멀어지고 이긴 당대표 내치고 전당대회로를 100% 당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서 비대위가 들어오면 총선 왜 졌는가 하는 백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 겁니다. 이 당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요. 이기고도 못 만든 백서를 지고 만들겠습니까? 앞에 두 번의 위기가 야당 때 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여당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가 그 됐잖아요. 아, 어느 순간 네.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신이 치고 나오는데 이게 무섭더라고요. 사람이었죠. 설마 이준석이가 보수정당에서 30대 영선인데 이거 해야말로 버락 오바마가 40대 초선의 흑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격인데 이게 되겠냐? 설마. 설마. 맞아요. 야, 근데 치고 나오는데 뭐 대구 연설, 강 연설도 좋았지만 보통 그래서 저 1위로 올라오면 예. 조금 이제는 관리 모드였는데 아 이준석 대표가 관리하지 않고 계속 치고 소신권으로 계속 치고 나가더라고요. 계속 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당선된 날 KBS 생방송을 같이 했어요. 아. 그 지금까지 했던 거나 인상 깊었던 게 소신권 계속 악셀을 밟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거를 꺾지 마라. 당신 지금 여기서 순치되지 말고 계속 하셨어요. 그거 해라. 그러다 쫓겨났구나. 아 그러다 쫓겨났는데 이준석 대표는 젊은 분이고 아직까지 뭐 만 40세가 안 된 분이니까 미래 지도자라고 보고 영선일 때 30대에서 보수 정당의 당대표도 했고 이번에 또 놀라운 캠페인 능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준석만이 아니고 예. 천하람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원래 그 당에 있어야 되고 예. 그 당이 미래였는데 예. 그러니까 미래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벤처로 말하면 프로 이거 투자해서 크게 대박날 상품인데 낼름 돈 좀 필요하다고 팔아먹은 거예요. 헐값에.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있는 게 그걸 반성하고 뼈아프게 생각할 일이지 예. 왜 이준석과 천하람이 밖에 나가서 배치를 달았는가 예. 이 안에 있을 때는 안 됐는데 반성해야죠. 그 아래 있는 젊은 사람들 당선될 때 줍니까? 이번에 뭐 김용태 의원이 경선해갖고 저 포천에서 됐는데 예, 예, 예. 또 도봉갑에 김재석이 예. 개인 역량과 또 뭐 이런 걸로 됐지만 예. 박수영 의원은 부산 가서 하고 있잖아요. 대구 경북에. 예. 그리고 자기도 도망가서 하고 있으면서. 예. 그래서 의석수를 훨씬 그 이상의 그 파워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하람도 얘기했지만 멸종 위기종 다 각 당에서 목소리 내고 네. 할 말 하고 그런 네. 분들이 모이고 유일하게 전과자 없이 그 비례대표 후보된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당당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다 냈다. 위성정당 안 만들고 그렇게 네. 한 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